네, 오후장의 반격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여심저격 시간, 이 시간은 이지스타 기즈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대표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트럼프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로봇 섹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중에서도 로보티즈 를 꼽아주셨는데 미국의 MIT와 공동적으로 고도화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기 상승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로보티즈는 이제 개별 이슈이기는 하지만 최근 로봇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관심주로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 로봇주들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흐름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제 머스크 관련돼서 규제 완화 그리고 네. 어쨌든 조금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는 내부에서 테슬라에서 좀 소화를 하겠다, 만들어내겠어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량을 소화해내고 그 이후부터 빠르면 2026년부터는 다른 기업들을 위해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40년도에 도래를 하면 지금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 그 로봇이 100억 개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로봇 관련돼서 산업이 약간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로봇 시장에 좀 주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또 로보티즈는 오늘 MIT의 공대와 함께 또 네. 개발에 나섰는데 정부가 100억 정도를 지원해서 R&D 투자를 같이 단행하는 부분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서는 기대감적인 측면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도 꽤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7.37%의 또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또 해외로 글로벌적인 사업 쪽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유통망도 다 구축을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로보티즈 관심권에서 봐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3분기 호실적의 온기를 여전히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7% 넘게 올라가요.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권에 둬야 될지 주목할 포인트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주목도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엔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짓눌러 왔던 요인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휴먼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으로 굉장히 엔터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되었고 중국 쪽의 공구도 감소를 하는 현상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엔터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좀 거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의외로 실적을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연차 가수들 들이 지금 잘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각 기획사마다에 좀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오래된 가수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엔터 쪽에 어떤 가수를 미셔야 되나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연차 IP 가수들이 점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엔터주 쪽에서는 좀 반길만한 소식이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스키즈가 인기가 많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와이스는 인기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라서 예. 의외의 실적을 보여줬고 또 하반기에도 이런 그룹들의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모멘텀도 내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엔터주들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집중적으로 엔터주 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주가도 사실 최근에 하락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포인트 보셨을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 걸까요? 네,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예. 스페이스X 관련돼서 지금 아주 IB 투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렇게 투자 이제 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 쪽에 이제 투자 모멘텀이었는데 지금 스페이스X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앞으로의 규제 완화라든가 상업화 속도가 빠를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이제 새로운 2.0 시대가 열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 관련된 지분 투자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X가 우주선 발사를 합니다.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발사를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참관을 한다는 소식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그 흐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은 살짝 부진하긴 하지만 저는 이 11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우주항공주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던데 일정이 하나 있었네요.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서 대표님의 토픽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머스크 관련해서 가장 로봇 쪽이 아직은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미 좀 15%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그동안 굉장히 부재했다가 지금 한 10개월 만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까지는 좀 우리가 잡고 크게 잡아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한 22,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인 1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로보티즈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 18,500원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AS 하나 받아볼게요. 지난 10월 15일 추천해주셨던 HD 현대중공업 벌써 20% 넘게 올랐고요. 실적 호조부터 모로코 파트너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으로 저희 목표가 달성한 만큼 더 한번 상단을 열어볼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챙겨두시고 예. 남은 물량은 저는 좀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MRO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이라는 기업 아직까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MRO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아직 추가 상승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네. 순서를 좀 돌려가면서 이 안에서의 뭐 순환매라는 이야기는 웃기지만 1, 2등을 좀 다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성강밴드를 비롯해서 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도 여전히 트럼프 관련된 수혜 섹터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HD 현대중공업 추가적인 시세 좀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오늘 최고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의 상승세에 대해 무슨 어떻게 좀 기준을 잡을까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아서 오히려 손절선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오면 일부는 좀 비중 줄이면 좋다라는 가격은 20만 9천 원까지는 일단은 저는 한 60% 정도는 비중 남겨두시고 보유를 하시다가 이 선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이재은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